요즘 컴퓨터 주문을 잘안 받고 있는데, 답장은 안 해요, 문자. 근데, 저기, 우리 그 논팽이 알바, 걔가 이제 나만 믿고 여기에서 자취를 합니다. 저기 있네, 예, 오! 지금 논팽이, 제 이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만 믿고 이 동네 와서 자취를 하는데 일을 안 부르면은 제가 월세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주문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분은 뭐냐면 전에 이제 구입했던 분들이 이제 전화 와서 이제 컴퓨터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받을 수가 없죠. 받고 있는데. 포토샵, 그, 인쇄용이 아닌 그 인터넷에 올리는 그 옥션 상세설명 페이지처럼 PSD 파일 큰게 아니라 조금 편집한대요. 포토샵용인데. 좀 싸게 맞출 수 없냐고 해가지고 케이스 새거, 파워 새거, 보드랑 CPU, 램 중고, SS 새거 이렇게 중고랑 새거랑 조합해서 30만 원으로 30만 원 조금 안 되나? 여튼 맞췄습니다. CPU는 G3240, 램은 8기가, H81 보드 그리고 파워는 뭐 500W 뭐잘 말씀드리고 SSD 240기가 뭐 아무거나 달면 되겠죠. 하드를 하드 2테라짜리 달아요, 하드. 그런가? 모르겠다. DVD룸은 서비스로 달아주고. 케이스는, 이게 스텔라입니다. 이 미니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이, 후면적으로 선을 넘길 수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케이스인데. 신형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이, 전면 패널부가 DVD룸 아래쪽에 있잖아요, 지금. DVD룸 아래쪽에 있잖아요. DVD룸 아래쪽에 전면 패널부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서 DVD룸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밑으로 내리면 되죠. 아, 그, 이쪽으로. 근데 요거를 지금 공장에서, 가공 공장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위로 올렸는데 요거 요로 빼면 됩니다. 요로. 요로 빼면 됩니다. 이 선을. 요로 빼서 요렇게 하면 내부가 그렇게 지저분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케이스는 무조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쿨링에 문제가 없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여기다 GT 240인가 440인가 낄 거거든요. 440낄 건데 그 발열이 적죠. 그러면 케이스 미니 타워 저기 상단 파워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 파워 아니 그 케이스 상단 파워 하단 파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음성 녹음은 다 했는데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이 상단 파워 케이스는 하단 파워가 더 낫긴 낫죠. 근데 상단 파워 케이스의 장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내부 열기를 파워도 같이 흡수해서 밖으로 뺀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어요.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대로 식혀지지 않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80mm 펜이나 뭐 후면 펜 60mm 같은 그런 준슬링 케이스에선 이 파워가 차라리 상단 파워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후면 펜이 60mm 정도 급이나 80mm RPM이 낮은 거면 차라리 상단 파워가 낫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 공기를 파워에서도 빼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내부의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 솔직히 케이스 분석하려면 이 정도로는 분석해야지. 어디 뭐 되도 않게 뭐 그냥 아 이거 할 거야 마이. 케이스 보드 큰거 끼우는데 왜 높이가 중요해? 빅보드가 X99나 이런 보드 있잖아. 큰 거, 완전 제일 큰 거. 그 보드는, 이 높이는 일반 그, ATX 일반 그 보드랑 이 높이는 같아요, 이거. 이 넓이가 더큰 겁니다, X99 보드는. 그래서 케이스 중에 여기 단이 이렇게 있잖아, 단이 이렇게. 지금 단이 올라와 있죠? 요 단이 없는 케이스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볼줄 모르는 거야, 그 차이를. 그래가지고 아이 버드는 엄청 큰 버드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겁나 큰 케이스죠. 13만 원, 14만 원, 18만 원짜리 필요도 없이 무겁긴 더럽게 무거운 거 그런 거 쓰고 아니 그거보다 더 보고 있으면 진짜 멍청한 게 뭐냐면 그 쿨러 중에 타워 쿨러 중에 16cm짜리가 있어요. 높은 게 있습니다. 높은 쿨러 있어요. 쿨러 마스터나 이렇게 뒤에 높은 쿨러 있어요. 이 두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케이스를, 그 쿨러를 끼기 위해서는 케이스 두께가 두꺼워야죠, 이게. 이게 두꺼워야죠, 이 폭이, 이게.
그런데 큰 거를 써요. 큰 개는 그 들어간다고. 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케이스는 이게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J610이나 J600 같은 케이스는 이게 두껍잖아요. 두꺼운 케이스를 사용하면 그 케이스가 미니타워라고 할지라도 높은 그큰 대형 쿨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사리 판단 못 하더라고. 근데도 그 영상 보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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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병신들이. 같이 병신들인가? 그래서 오늘 어제 생각해봤어. 왜 찌질이 그 컴퓨터 분야 중에 찐따랑 찌질이들이 왜 찌질이 업자를 더 선호하느냐?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끼리끼리 놀아요. 찐따는 찌질이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야, 찌질이들끼리. 아유, 저 3점이니까 저거 써야죠. 아이, 그럼요. 5점 높아도, 그러니까 성능이 100%랑 95% 차이 나고, 95, 하나는 95%, 하나는 100%예요. 시스템 팬이. 그런데, 가격은 두 배라 그래요. 그럼 찌질이들은, 아, 5점 차이에 두배 차이 정도는, 아, 요즘 하이엔드 시대에, 어? 5점 차이 엄청 나죠? 이지라면서 찌질이들끼리 통하는 거야, 찌질이들끼리. 그래서 찌질이들은 찌질이 업자를 좋아해. 맞지 않습니까? 논리, 이건 뭐, 되도 않아 우기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이, 그리고 남녀 커플도 그래. 사귀는 거 봐봐. 똑같은 애들끼리 사귀지. 똑같은 애들끼리 친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찌질이라고 막, 컴퓨터 막, 컴퓨터 분야 찐따, 찌질이, 편협하고, 앞뒤 막혀서 막, 꼰대 부리고 이런 거 하면은, 악플 겁나 다는 애들 있잖아요. 저도 씨야, 그 경험도 모르는, 그냥 몇개 사보지도 않고 막 아는 척 하는 애들. 제가 걔네들을 막 씹어대면 걔네들이 기분을 되게 나빠합니다. 막, 더 심한 악플을 달죠, 저한테. 그것도 이유를 분석, 생각을 해봤어. 그거는 바로 뭐냐면, 걔네들이 찐따라 그래요. 찐따가 아닌 애들을 모여놓고 제가 이렇게, 아, 찐따 욕하면,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자기 찐따 아니니까. 근데 찌질이 모아놓고 찌질이 욕해봐요. 찌질이 겁나 승질내지.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이렇게 막 말하는데 거기다가 막 악플 달고 찌랄찌랄 말하는 애들 있잖아. 걔다 찌질이들이야. 아, 열받거든. 자기 욕하니까. 아니,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랜저 차 전나구리다 그래봐요. 그러면 겁나 욕하지. 어? 걔 엿도 모른다고, 뭐, 그랜저의 뭐, 성능이 얼마나 된줄 아냐고 하면서 요즘 최신 뭐, 트렌드도 저도 모르는 놈이 뭐, 아는 척 한다느니, 뭐, 1980년대 얘기한다느니 그러잖아요. 근데 뭐, 벤츠 S클래스 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랜저 차 구리다고 막 욕해봐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도 지랄지랄 안 해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 깍죽대는 그 찐따 찌질 애들을 이제 상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원래 안 했지만 이제 아예 상대 안 하라고. 그냥 명예훼손은 성립이 잘안 돼. 모욕죄랑 저기 그뭐 영업방해로 그 고소하면 바로 벌금 나와요. 그 귀찮아서 그렇지. 한 번에 다 모아서 고소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악플을 안 지우는 겁니다. 그 지우면은 그게 유튜브는 외국 그 거라 그걸 지우게 되면 그 사이버 거기서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제출을 해야 돼요. 유튜브 협조 공문을. 그래서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리플을 안 지우면은 그게 쉽게 그 뭐지 고소가 가능해요. 경찰이 찾기가 쉬워요. 이거는 저 사이버 수사대 가서 형사랑 직접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여튼 이 케이스가 전면에 UH 3.0도 되고, 이게 앞쪽이 되게 심플해요. 케이스는 심플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 물어봤다. 심플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12,000원밖에 안 하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미니 케이스로는 이게 되게 잘 나왔어요. 물론 요거보다 제가 소개한 그 M5 미니미 케이스가 더 낫긴 하지만 M5 미니미 케이스 16,000원, 500원인가 17,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1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격은 이게 더 싸요. 물론 케이스는 그게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저기 작은 걸로 해주세요. 한번 스텔라 미니. 이 사타선이랑, 이 전면 편의선이랑, 이 같이 섞여서, 이게 묶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되게 지저분해져요. 이게,
여기를 정리를 할 때, 전면 패널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묶은 다음에, 이제 사타선은 따로 안 묶고, 이렇게 따로 꼽아야지만, 이게 깨끗하게 조립이 되는데, 이거를, 이 알바생이 얘가 이게 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묶어놨는데, 묶는 것도 탁탁탁탁탁 선대로 겹쳐가지고 묶으면 되는데, 이게 맨 밑에 쪽에 있어야 되잖아. 이게 맨 밑에 깔리니까. 그 위에 이선이 있고, 그 위에 이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 엉키게, 막 꼬이게, 막 해놓은 거야, 그냥. 아, 미치겠네. 얘는 이렇게 알료들이 계속 만들지? 그리고 디비드룸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선이 뒤로 넘기면은 지금 열분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꼽아야 됩니다. 첫 번째에다가. 이걸 여기다 꼽는 거랑 선이 여유에서 엄청 차이 나요. 이걸 여기다 두 번째 꼽잖아요. 그럼 이게 확 당겨져요. 이렇게 확 당겨져요. 이한칸 차이가 되게 많더라고. 이건 찌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립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는 DVD룸 선은 이맨 끝에 꼽습니다. 이거를 욜로 넣어도 되거든요. 욜로 넣어도 되는데, 욜로 넣으면 선이 좀 짧아요. 그래서 욜로 했습니다. 당연히 욜로 넣는데도 깨끗하죠. 뒤로. 이거 욜로 안 빼고, 욜로 빼가지고 꼽는 게더 낫긴 낫죠.